아마추어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비브라토, 아름다운 비브라토란 어떤 것일까요? 잘하는 거죠. 이런 대부분의 기본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는 음을 뜬다기보다는 공기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소리의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서 우리 귀에는 뜨는 걸로 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방법은 간단하죠. 딱 불다가 여기서 공기양을 20% 늘려요. 다시 돌아와서 20% 줄여요. 지금 폭이 하는데 이걸 이제 가면서 점점 빠르게 연습하고 그 폭을 조금씩 더 줄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처음에는 후후후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아니고 연결된 상태에서 후후후 20% 많이, 20% 적게, 20% 많이 적게, 적게 많이, 적게 많이를 반복하는 거죠. 이러면서 후후후후후후후후후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한 며칠 하다가 그 다음에 약간 빠르고 폭을 조금 더 줄여서 또더 줄여서 자 근데 비브라토가 너무 빠르면 잔망스럽고 너무 느리면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죠? 곡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은 음에는 그 폭을 좁게 해가 더 빠르게 해서 더 애절하게 만들고 저음은 조금 느리게 진폭을 크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할수 있고 뺄수 있고 자 가다가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 연습하셔야겠어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관악기의 생명은 비브라토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연습하셔요. 근데 너무 계속 음을 하나님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 음에 조금 이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음이 싹 가다가 비브라토 생겼다가 싹 비브라토 싹 빠지고 이러면 듣기가 좋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번